저 병력이 한 6만. 예,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내가 당하겠다. 우선은 그냥 여기서 점수를 벌죠. 너무 들어가지 말고. 병력 수가 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오스트리아 쪽에 클라임을 또 하나 만들어놓자. 고르즈, 이게 어디지? 아, 여기 클라임 있나보다. 고르즈 만들어놔서 한번 또 때려야죠. 자, 스페인 농민전쟁. 스페인 참 제대로 맨날 내전이야. 레콩키스타 하고 난 다음에도 그냥 어우 도망가야겠네. 맨날 내전에 휩싸여있어. 자, 어디로 오지? 아, 바라스드. 어, 장군 죽었네요. 요거를 용병이랑 같이 때리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는 뭐 굳이 안 들어오는데 뭐 잡지 말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30년 돼 있네. 리투아니아가 왔네요. 리투아니아가, 네, 도와주러 오면은 할만하죠? 리투아니아가 좀, 지금은 아직 그랜드 더치라고 돼 있는데, 공국으로 되어 있는 거죠, 공국. 그리고 동국권이고, 동유럽은 끝났어요. 폴란드랑. 폴란드가 지금 선출제 왕국으로 선거제로 바뀌어가지고, 잘하면 폴란드까지 동맹으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맹이 뭐 하나 없어진다고 하면. 자, 콜타만 할 수 있는데 프랑스 할 수 있네요. 요건 부르기 좀 아깝죠. 부르기 아깝니까, 놔두죠. 교황령이 사라지냐고요? 저희가 로마 먹었을 때는 사라졌는데 교황은 살아있어요. 교황은 딴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 부활시켜줬네요. 딴 데로 교황청으로. 교황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동맹에서 뺄 게 뭐 하나 있을까? 이탈리아 왕국, 세르비아, 브란덴, 폴리턴. 오케이, 개정 성공. 몇 개나 왔지? 아, 이거 어디 철치 파워가 벌써 130 됐는데? 더 찍어, 3개 이상 못 찍어주네요. 우선은 요거 빨리 선교 능력 다 써먹고 딴 걸 찍어줄게요. 이게 가득 차니까 뭐 할 게 없네. 저 무한히 할 수 있었으면 참 사기였을 것 같은데 무한히 할 수가 없네요. 협상. 잉글랜드가 여기 또 잉글랜드가 들어왔네. 이게 늘어나 점점. 잉글랜드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 잠깐 불러오고. 요거 협상은 그냥 똥땅이니까, 땅이 뭐 그렇게 좋은 땅 아니니까 그냥 코어 박죠. 그러니까 행정도 좀 찍어주면 좋겠다. 나중에 행정이 코어 비용 감소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코어 박으면서 먹고 있으니까 요렇게 다 완전하게 하면 60점. 자, 트위치 광고쟁이 보내주고. 네, 이탈리아 쪽 여기 뭐였지? 교황청 생긴 거는 지금 없어진다라는데 프로빈스였나? 역사를 봐야겠는데. 네, 플로렌스를 부활시켜 줬어요. 영국 애들이 플로렌스를 쪼개면서 종교전쟁 할 때.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종교전쟁을 해서 신교편을 들고 리더가 했는데 종교전쟁을 쪼갰는데 왜 교황을 만들어줬지? 그것도 이상해요. 희한해요. AI가 구교전쟁이면 이해가 가는데. 얘 뭐야, 얘 또 깃발 떴네. 구교가 뭐 쪼개면서 만들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신교가 쪼개면서 만들어졌어?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퀴즈입니다. 아, 24% 잉글랜드 검은 깃발,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싸워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속도 좀 빨리 하자. 이거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얘들이 다 먹고 있네요, 공성을. 펼칠 따로 안 빼도 되겠네요. 자, 미민겐 뺄 수 있고. 미민겐은 빼주자. 아니요, 안 불러, 프랑스 안 불러도 돼요. 불러. 뭐야? 오케이. 음악이 왜 이렇게 띵띵띵 이러지? 내가 진 거 마냥? 자, 우리의 적의 적 어디지? 투스, 투니스, 튀니스, 광교도 100. 민야를 정복하자. 민야 이거 좋은데요? 어디 민야야, 민야. 민야 찾아보자, 민야. 민야. 아, 여기. 이건 뭐 나중에 찍어주면 되고, 종교통합 당할성도 좀 되고. 투니스가 광교도가 몇인가? 10인데 근데 이거 될 것 같다. 광교도 개선으로 민야 요거 하면은 인력 보충소 10%의 연금이 1이니까 나쁘지 않죠. 예, 아 이거 아니구나, 위에 거구나. 명예 5의 외기력 25니까 나쁘지 않죠. 광교 개선. 저 옛날 신놈 꼼수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금도 될지 모르겠지만, 프랑스 왕이 사망했네요. 그 신노 황제로 일부러 광교도를 떨군 다음에 임무를 받아요. 임무 중에 그 광교도 개선하는 임무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린 다음에 그 무한이 그거 했던 거 있었어요. 자, 프랑스 왕실을 받았고. 오케이, 섭정 들어갔네요. 스코틀랜드 프로빈스랑 같은 왕조구나. 자, 개종 성공. 스코틀랜드랑 그렇게 왕실 기록 계속 하고 있더니 결국 했네. 자, 나사우드 한번 평화제한. 얘는 개신교네요. 스클레임도 만들어왔고. 나사우 아직 안되네. 보헤미아 28년대. 오, 뒤 잘 싸우는데? 세르비아 잘 싸우네요. 이거 빨리 세르비아도 합병해줘야 되는데. 광교도 189. 부가적 봉신의 외교 관계. 프랑스 커지면 좋냐고요? 글쎄, 너무 커지면 안 좋지 않을까? 어차피 싸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동맹으로 쓰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 땅을 제가 버린다고 치면은, 해안가 로마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이어서 가야 되는 건데, 해안가를 이렇게 지중해를 다 먹고. 프랑스는 굳이 우리가 건드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 써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Question of Rights. 나폴리 광교도 70만. 이건 별로 안 좋은 건데. 명예 10벌다. 이게 뭐지? 당신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너의 가버먼트 랭크를. 아, 왕국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네. 뭘로? 절대로? 아, 이거다. 정부 등급 올리기. 제국을 올릴 수 있군요. 아, 예, 제국. 등급이 높을수록 보너스가 증가하고 국가적 초점을 바꾸는데 필요한 시간이 줄어든다고? 아, 내셔널 포커스 줄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구나. 오, 내가 제목으로 장난스럽게 이탈리아 제국으로 했는데 진짜 제국 되겠는데? 우리는 제국입니다. 이탈리아 제국이에요. 우리는 제국입니다. 저 뭐가 좋은 거야, 근데? 황제네, 황제. 페르디난도 1세 폰 호렌 어쩌고저쩌고. 드디어 황제가 됐다. 독재자가 됐다, 내가. 무솔리니를 중세에 등장한 무솔리니다. 왈라키아 관계 개선. 폴란드도 한번 관계 개선 해야겠네. 크로아티아 평화제. 크로아티아가 드디어 제안하러 왔습니다. 우선 거절하고요. 외교관을 그러면은 한 명 불러와야겠네요. 41%. 보헤미아 뺄 수 있네. 보헤미아만 빼도 좋죠. 오케이, 화이트 피스. 돈도 받을 수 있네요. 떼땡큐 152원. 떼땡큐. 예, 42%.
60% 먹는 건데 아직 조금 있어야 돼, 더. 호엔촐레른? 호엔촐레른? 우리 다음 어디 칠 거냐고요? 아, 장군 호령 1이 있어요. 제국이. 오. 다음에 여기 가야지. 성지 회복 해야지. 성지 회복 합시다. 자, 개종 성공. 아, 그리고 택해 보내놓고. 이거 잉글랜드 이거 검은 깃발 하고 왜온 거야? 바보 아니야? 네, 맘루크 칠 거예요. 맘루크랑 오스만. 승만이 형 오늘도 한번 치고 시작. 아, 90년이에 칠수 있네요. 오스만이 형은. 수만이 형은 90년에 칠수 있고, 맘루크는 칠수 있네요. 그리고 또 몸풀기로 승만이 한번 쳐야지. 심심하니까. 지금 먹어야 되는 게 어떻게 뭐 표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호위 같이, 아초바 아연 같이 좀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 메카. 두 개만 먹어도 되나? 향신료 땅도 먹고. 우선 예루살렘 메카를 먼저 찾는 게 좋겠어요. 승만이 형이 아니라고? 우리 형 아니야? 승만이 형? 한번 형은 영원한 형입니다. 우리 형 미쳐. 자, 크로아티아가 아니야. 난다 가질 거야.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60 조금 더 먹으면 되겠네. 홀스타인 뺄수 있죠? 아직 못 빼네요. 수혜지 은하요. 예, 돈이 모이 이렇게 모인다면 뺄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인력이 한 10만 정도 있는데 너무 많아 도는데. 제가 항상 그 상식할 때는 항상 인력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역시 양이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팔찌 평화 제한. 전쟁 배상금에 조약 무효화. 오, 알아서 기는데 황제가. 하긴 내가 나도 황제다 이 자식. 내가 진짜 황제다. 신놈 황제는 황제가 아니죠. 짝퉁이죠. 내가 진정 황제입니다. 홀스타인 어떻게 빼지? 131. 시간이 지나면 될 텐데. 개종. 발란도가 좀 있어요. 70%. 테케 4.4. 잠깐만. 수에즈 운하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배로? 무역 효과가 있나? 운하 만들기 근데 임무가 안 들어와가지고 디시전이 없어요, 아직은. 자, 외교 하나 찍어주고요. 거대 조선수와 도로망. 됐고. 행정 좀 이따 찍어줄게요. 46%. 아, 위신이 좀 올라가요. 빨리 가는 거. 요즘 한창 1.13 버전으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무조건 여기, 유럽에 있는 거는 웬만하면은 동국연합을 하고 전쟁으로 먹고, 해외 영토는 무조건 그냥 확장으로 펴서 그냥 쭉쭉 피는 걸로. 확장 코어 값이 감소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 땅을 안 이어주고 이런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쪽에 일부러 그냥 확장으로 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재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안 해봤지만. 여기서 많이 하던데, 막 1600년, 1630년, 40년, 50년 안 해도 막 하던데. 세르비아. 수에즈 운하도 기술이 필요해가지고 아마 안 만들 겁니다, 아직은.
맘루크나 오스만이 안 만들 거예요. 기술이 좀 있어야 돼요. 프랑스 관객에선 아, 좀 빨리 끝나라. 조금 남았네. 조금만 남았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빨리 우리 승마이언 치러 가야지. 그럼 우리 미리 이동을 시켜놓자. 이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형 보러 가야지. 승마이 형 빠바밤. 승마이 형을 속국화 삼아야겠어. 승마이 형이 몇 점 남았지? 점수가? 126점밖에 안 남았네요 어느덧. 자, 농민봉기가 갑자기 나왔네요. 나오라고 그러지 뭐. 한번 막아주자. 농민봉기. 오우, 설마 도와주나요? 세르비아가? 오케이, 땡큐 세르비아. 요거 빨리. 아, 승만이는 그럼 속국하지 말고, 승만이 형은 그냥 먹어야겠는데. 어차피 맘 놓고 치고 이렇게 올라갈 거고, 치고 이렇게 내려갈 거라. 드디어 정적 훈련의 종결. 참, 종교는 다 어떻게 됐지? 우리 종교에서 현황이. 야, 개신교 많이 갈아탔네. 물론 저도 신교로 왔고요. 요쪽이 지금 남부지방 개정하기가 좀 힘들겠어요. 스페인이 먹는 바람에. 네, 지금 여기도 프로테스탄트로 자동으로 되는 데도 있고. 다행히도 요거 리폼드는 제가 막았어, 이쪽에서. 우리 쪽 많이 리폼드가 퍼졌었는데 개신교로 개종해버려가지고 이제 안 오를 것 같고. 요게 조금 걸리네. 리폼드 된 데가 있네요, 세르비아 쪽에. 나 100% 됐죠? 맘룩이나 때려야겠다. 자, 이거 돈을 받고 240원 강제 개종. 아까 40점 안 됐나? 아, 강제 개종까지는 안 되겠는데. 요 정도로 합시다. 됐어. 70의 요기력, 240을 2칸, 완전 합병. 자, 이제 된 게 문제가 아니라 코어를 박아야 되는 게 문제죠. 자치도 올려주고, 자치도 올려주고, 코어를 박아볼게요. 108, 118, 141. 141, 비싸다. 됐어. 어쨌든 됐고. 전쟁 피로도를 조금 줄이고 들어갑시다. 지금 매년 0.1씩 줄어드는데, 매달. 영토의 수. 적합하지 않은 영토의 수. 제후들이 날 엄청 싫어한다는데? 무슨 있어봐. 거절한다. 프랑스 리콜. 자, 개정 성공. 코어가 안 박혀있는데 신놈 땅이라고 돼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근데 왜 신음 땅이지? 어디가 신음 땅이지? 아, 여기 언제 넣었지 얘들이? 아, 원래 헝가리 땅이었지? 오홍제국 때문에 넣었네. 그렇구나. 이거 빨리 코어 받고 이거 다 탈퇴시켜버릴게요. 짜증나니까. 내가 진정한 황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감히 어디 짝퉁이 달라고 하니까 아직 코우스. 아, 맘놓고 전쟁 중. 자, 페르시아 해자진 안 들어오고요. 하사. 한자가 아니라 하사 들어오고. 우리 편은 뭐 아무도 안 온다고 합니다. 자, 페르시아 맘루크 병력을 좀 볼게요. 군사. 페르시아가 얼마나 되지? 2만 명. 맘루크 어딨냐, 맘루크. 맘룩이 만명. 아, 허접한데? 미개하구만. 자, 그러면 테오도를 만나러 가야겠다. 이쪽으로 테오도를 만나러 가고, 성지 회복하러 가고. 헤서스가 안 오는 게 좀 그러네요. 빨리 여기를 먹고. 하나, 둘. 부활시켜줄 나라가 있을까? 맘룩에?
뭐 하나 키워줬으면 하는데 딱히 그게 그런 땅이 없네. 딱히 그런 코어가 없어요. 그럼 맘도 그냥 때려야겠네. 이것도 행정력 필요하겠네요. 아, 행정력 모자른데. 지금 왕가는 뭐 같은 독일계인데 원래는 같은 독일계 아니었는데 희한하게 그렇게 됐어요. 어디 광역에서 또 어디다 해놓을까? 경제가 17.11. 외교 리투아니아 나폴리 합병 해야겠다. 나폴리도 아 나폴리 먹여줘야지. 스페인 땅. 아 스페인도 언제 한번 쳐야겠네요. 스페인 오케이. 1598년 폴란드 관계계산. 이렇게 가지 뭐. 그냥 코어 박아서 C나 먹고 이렇게 세 개를 먹자. 이렇게 땅이 별로 안 비싼 땅이거든요. 세 개 먹고 여기 하나 먹고 카니 이렇게 세 개 먹으면 맘룩에다가 해자즈가 클레임이 만들 수 있나? 아, 나 클레임 만들 수 있네. 해자즈 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165%야. 네, 타북 여기 다 클레임 만들어서 한번 여기도 칠게요. 그러면은 해자즈 클레임 만들고 타북에 클레임 만들면 여기 코드 바뀌거든요. 클레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은 굳이 여기까지 내려갈 필요 없지. 요거랑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세 개 정도만 먹어볼까? 시리아 코어요? 예, 시리아 근데 살아 있어. 이게 시리아인 것 같아요. 색깔 보니까. 이 칼라가 있는 거는 살아 있다는 거거든요. 시리아가 살아 있어요. 코어 부활은 안 되고 먹여주긴 할 수 있겠죠. 근데 먹여줄 이유는 없고. 결혼 가능한 나라. 맞아, 나 왜 이렇게 후계자가 없지? 잠깐만. 우선 뭐 밑에 속국이라도 결혼해야겠는데. 나폴리랑 빨리 할까 결혼을? 나폴리 어디 갔어? 결혼 조상. 예스. 이라크? 이건 AQ 코인은 있는데. AQ 코인류. 어? 좋은 거 죽었네요. 성균은요 2%짜리 있다. 요거를 빨리 바꿔서 갈아탈까? 현재 우리가 33투카 벌리니까 위대한 인물. 개종이 현재 14, 15. 오케이. 이라크가 좀 더 안쪽이라고 합니다. 트위치에서 좋은 거 분들이. 자, 계정 하나 성공. 하미드. 자, 이제 가자. 점피 1.96. 70을 여기다 써서 없애버리고. 와, 반란이 또 있네. 순위 강신도야. 수굴라가 5.8. 안정도는 멀릴까? 이거 광역증 때문에 그러거든요. 괜찮아. 발로 막으면 되니까. 자, 맘룩 전제선포. 우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자, 카니 지역 점령 걸고요. 공성 갑시다. 속도는 두 개만 렉 좀 줄이기 위해서 해주고. 여기 예, 지금 여기가 딱 10년대 가면 될 것 같아. 요새가 있긴 한데 될 것 같고. 요 병력으로 이제 밑에 예루살렘 쪽을 먹어야겠죠? 내려갑시다. 요새를 먹으러 갑시다. 빰빰빰빰. 슬람 슬람 이슬람. 아래쪽은 내려가? 이라크?
보여 안 보여? 헤즈하즈. 어우 멋있어. 이 깃발은, 깃발은 멋있네. 너무 미치라고? 없어. 없는데? 없어요, 없어요. 사라졌나봐. 오, 좋은가? 아, 좋은가랜다. 안토니오. 안토니오가 태어났네요. 영사 3짜리. 빵살. 어, 괜찮은데? 토탈압이 7이니까 나쁘지 않지? 이 사극형 안에 정갈이냐고? 아닌데? 닭이에요, 닭. 나 피자판인 줄 알았어. 피자 토핑 올려진 것 같지 않아요? 피자판에 그 치즈가, 이건 케찹이고, 요거는 어, 하얀 건 치즈고, 이 녹색은 그 뭐야, 그 파프리 뭐야 그거. 개나 소나 다 닭을, 예, 닭을 다 자기 해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탑치기야, 탑치기. 나머지 치킨들은 꼴치기고 전 탑치기입니다. 같은, 아, 파프리카. 예. 아, 배고프다. 아, 내일 피자 먹고 싶어. 아, 내일 피자 사 먹어야겠다. 아, 피자는 진짜 하나 사가지고 무한도전이랑 보면서, 무한도전은 토요일이지 오늘. 아, 무한도전 보면서 먹는 게 딱인데. 오늘 사올 걸 하나만. 아이고 배고프다. 아, 오늘 야구 보면서 먹을 걸. 자, 오스트리아 한번 관계 개선하자. 너무 관계도 나빠지는 건 안 좋은 거니까. 아, 브란덴도 한번 해줘야죠. 관계 개선. 동양은 지금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아직. 제가 뭐 탐험을 하면 보일 텐데 지도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가지고 아마 한참 걸릴 것 같아요. 한 1600년도 이상. 어, 2만, 예, 평 별로 없다. 속도 좀 빨리. 계약가 죽었네요. 발렛 나왔고. 네, 국가 인력 변동치 올릴게요, 아예. 여기 또 꾸디죠? 야, 지금 3,000투카시나 있는데 어디 쓸 수가 없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돈을 못 쓰겠는데. 자, 계정 성공. 시노프 계정. 자, 승만형이랑 휴전 끝났고요. 트리어랑도 끝났고요. 어, 11년대가 없으러 갑니다. 세르비아, 땡큐. 자, 디마스커스. 여기 다마스커스인가 보다. 디마스커스가 끝났네요. 여기가 어디지? 사우디? 사이다. 사이다. 아우, 사이다 맛있는데, 사이다. 콜라랑 사이다 피자 먹으면서. 자, 하롭 하마흐, 하마흐 공성. 안전적인 정보가 정제만 한다. 명예 잃지 뭐. 명예 지금 90, 84거든요. 94 떨어졌고. 아, 자, 공성 됐고. 밑에, 자, 비어있는 단어 요것도 그냥, 예, 포인트 까죠. 발은 막아줬고, 공성했고. 아우즈, 아즈, 아즈론.